남산이 훤히 보이는 곳, 그리고 아기자기한 젊은 청춘들의 이야기가 있는 대학로. 여러분은 대학로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대학로라고 하면 청춘, 열정, 꿈, 희망이 떠오르기도 하고 한국에서 연극과 뮤지컬의 성지라는 말도 떠오릅니다. 이렇게 대학로에 오니까 덩달아 그 시절이 떠올라 감회가 새롭습니다. 여기저기서 따뜻한 봄기운에 저절로 행복해지는 그 느낌. 그래서일까요? 대학로에 들어서면 에너지가 가득해지는 느낌도 듭니다. 오늘 단골식당 다섯 번째 이야기는 바로 청춘의 꿈이 무르익어가던 그 시절의 이야기로 함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골식당 2 시즌2의 진행을 맡게 된 개그맨 김종환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도 대학로의 마로니에 공원을 정말 10여 년 만에 처음 왔는데요. 와,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는데 야, 이렇게 이제 모든 게 지금처럼 쫙쫙쫙 풀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마로니에 공원에서 대학로에서 멋진 사연을 갖고 오신 분이 계세요.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어떤 사연인지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공 어디 계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 정말 터프하십니다. 아, 네. 네. 자, 우선 본인 소개를 한번 멋지게 한번 해주세요. 정말 아주 이미지가 또 너무 좋으신데 본인 소개를 본인이 멋들어지게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디어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우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났어요? 아, 멋있게. 아, 멋있게. 네. 군더더 이거 없군요. 아, 멋있게 네.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네, 배운 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좀 네. 이렇게 또 외모가 이러셔서 군더더 이거 있을 줄 알았는데 깔끔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준비를 하고 야, 대학로에 그 가만히 오셨죠? 6-7년 넘게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와, 저도 한 10여 년 넘은 것 같아요. 예. 와, 감회가 새로우시겠다. 감회도 새롭고, 근데 감회는 새롭지만 늘 되게 원래 있던 것들이 다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도 그대로 그러니까. 예, 굉장히 좋습니다. 예. 크게 변한 건 없어요. 예, 5월의 대학로는 정말 예,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쨌든 그 대학로에서 정말 20대의 젊은 시절을 정말 같이 했던 친구를 찾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이세요? 아,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이 대학로에 와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친구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빌려서 극적으로 한번 마치 멋진 공연처럼 한번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아, 굉장히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고 그래서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네, 그런 친구입니다. 이야, 스승과 제자 제간도 아니고 친구인데 그만큼 도움을 많이 줬다. 그렇죠. 사회생활에서 만난 친구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를 친구라고 부른 적은 없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도 가능했고 네. 예, 미력하게나마 성장할 수 있지 않았나. 예. 지금 만나러 가는 그분이 지금 이우람 씨가 좀 찾아왔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 그분이 딱 들이닥쳤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사실 저희 관계가 제가 뭔가 좀 막 얘기도 많이 던지고 굉장히 잘 들어주던 분이었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되게 어이없어 하고 네. 그랬는데 오늘도 약간 좀 큰 놀람 없이 뭔가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이 뭔가 편안하게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만날 분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아, 노희순. 이름에서 딱 느껴지는데 아무튼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가시죠. 가시죠. 이쪽. 아, 네. 저쪽. 야, 옛날에 그 추억이 배어있던 뭐 장소가 어디예요? 아니, 극장이 요 근처였는데 여기. 극장이 하도 많으니까 여기 같은 무슨 극장? 아, 이름이 좀 가물가물해요 지금. 근데 이 역 바로 근처여가지고 위치는 알겠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극장? 아, 이 건물인데 이
건물이 아 이게 이 건물이 이 건물? 이 건물인데 아 가려서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건물이 없어졌는데 지금 보니까. 아 건물을 저 벽돌 맞아요? 아 예, 이거 맞아요 저거 왜? 오 그러면 아. 이게 리모델링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재건축은 아니고. 예, 예. 아 여기였어요 여기. 아 여기 있어요? 예, 여기서 예. 같이. 여기서 뭐 이렇게 저렇게. 아 예. 어떤 추억이? 일 얘기 많이 하고. 일 얘기 많이 하고. 네. 또 일 얘기하고. 또 일 얘기하고. 밥 먹고. 오. 한잔 하고. 아니 근데 그 극장이 없어져가지고 다른 걸로 바뀌는 모양인데 아쉽네요. 아 그거 진짜 아쉽죠. 오. 여기가 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안 들어가도 안 되지. 맞아요? 아, 예 맞아요. 맞아. 신축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예. 이 건물이 맞는데 아 좀 멋있게 또 바뀔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리모델링 좀. 좀 보강해가지고 할 것 같은데 아 여기가 지금 추억이 서려 있는 자리 이 극장이었어요. 역사가 시작되는 그 뭔가 깊은 대화가 시작되는 공간이 여기였는데 아쉽다. 아 그래도 그 건물은 좀 새롭게 단장되지만 남아 있으니까 괜찮네. 네네네. 도서관이니까 언제든지 와. 오예 예. 건강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실 때 말씀만 하고. 아니 안 못 들어가죠 이제. 고맙습니다. 아. 이제 도서관으로 바뀐대 여기가. 아 도서관. 벌써 문 닫았어. 끝나자마자 문 닫혔어. 야, 아쉽네. 있었으면 가서 또 얘기할 수 있었는데. 아니, 좀 들어가 볼까 그랬어. 아, 아무튼 여기가 추억의 장소인데 그래도 남아 있으니까 다행이야. 그죠? 그래도 뼈대가 있으니까. 그럼. 완전 재건축이면 다 까부시고 네. 새로 지었으면 좀 그럴 텐데. 그래도 뭐그 원래 도서관. 있던 그 멋은 좀 있지 않을까. 빨간 벽도 되게 이쁘네요. 저 빨간 벽들이 은근히 아, 매력 있어요. 예전에 수많은 극장 사이에서도 한눈에 찾을 수 있었던 추억의 장소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볼 걸. 그렇게 추억을 한 번 더 쌓아보면 좋았을 걸. 추억의 그리움을 뒤로하고 그리운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이곳이 맞는지 한참을 들여다보며 서성입니다. 그렇게 친구를 찾아 극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여기 맞아요? 아, 여기 네. 맞을 것 같아요. 그러죠. 제가 네. 먼저 계시는지 한번 보고 되니까 아, 극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아. 잠깐 여기 잠깐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좀 올라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랜만에 소극장에 오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니 제가 정말 그 오늘 노이스님을 정말 애타게 찾는 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만나러 왔어요. 네. 지금 노이스님 안에 계시나요? 네, 안쪽에 계세요. 근데 그 노이스님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뭐 하시는 분이신지? 저희 대표님이세요. 아, 네. 대표님이세요? 네. 그럼 노이스님은 어떤 분이세요? 대표님이신데? 맛있는 거 많이 사주시고요. 유쾌하신 분이세요. 술 맞으신 분. 오, 그럼? 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이렇게 점잖고 네. 목에 힘 좀 주시는데 그런 게 없으세요? 그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오, 밝으신 분이시네. 네. 지금 이 안에 있어요. 네. 이 안에 지금 뭐 문 닫았는데 지금 뭐? 지금 준비 중이라 지금 아마 안쪽에서 지금 들어가도 돼? 네. 오, 알겠습니다. 네. 자. 아이고.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저 친구분이 노이순 대표님을 애타게 찾고 있어가지고 왔는데 노이순 대표님이 어디 계세요? 아 노이순 대표님이세요? 잠깐 아, 난 여성분인 줄 알고 아니 성함이 노이순님이라서 아우 난 여성분인 줄 알았어요. 네, 오해를 하시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대표님이세요? 네. 전 여성분을 생각하고 왔다가 정말 잘생긴 남성분이라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 우리 저 배우님들도 어떠셨어요? 대표님을 뵙고 네. 편안했어요. 아 편안했어요? 네.
어, 뭐 종교가 뭐 그쪽이셨어요? 아니 뭐 그러면 편안했고 네. 오 어떠셨어요? 워낙 재밌으셔가지고 네, 배우들 편하게 해주세요. 네. 어떠셨어요? 아, 네, 저도 처음 봤을 때 이름만 네. 듣고 네. 당연히 여자 대표님이건 싶었는데 네. 만났을 때 건장하신 남자. 그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아 저도 처음 들었는데 대표님이 아, 좀 지긋한 여성분이 계셔야 되는데 연세가 안 계셔가지고 제가 여쭤봤더니. 좀 이름 때문에 좀 에피소드가 많이 있죠 조금. 그렇죠. 처음에 이제 뭐 친한 분 중에는 네. 지금은 이제 많이 친해졌는데 계약할 때 이제 여성분만 일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서류상 이름만 보고 오. 사인을 하시고 오. 진행을 했는데 오. 미팅을 했더니 이제 깜짝 놀라셨지. 그때도 모자 벗고 가가지고. 아 여성분이라 생각하셨구나. 네네. 그래서 당연히 이름만 보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미 사인을 다 해놨어가지고 덕분에 잘 넘어가서 지금은 친해진. 아 그냥 친해졌구나. 네. 그럼 이제 공연 얼마나 남았었어요? 이제 시간. 아, 저희 남기가 7월까지 하니까. 한 그렇죠, 30분 전부터 이제. 아, 네. 아 그럼 네, 준비하셔야 30분이. 되겠네. 아, 네. 오, 저도 그럼 기회 되면 공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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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대박! 네. 아. 아 여기 대표님 네. 어, 깜짝 놀랐어요. 네. 오랜만에 또 소극장에 와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일단 만나기 전에 일단 그 무대에 또 서보니까 또 그 배우는 아니시지만 그렇죠. 무대에 섰으니까 네. 폼나게 한번 본인 소개를 한번 무대에서 한번 아,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로에서 공연 기획 제작하고 있는 대표 노희순이라고 합니다. 이야 이거 마스크를 딱 벗으시니까 너무 이미지가 순박하세요. 아무래도 천진상 좀 예, 예, 여기 가렸을 때는 좀 그건 좀 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벗었더니 너무 천진난만하신데요? 원래 보통 그래서 저도 좀 오랜만에 미팅하거나 처음 뵙는 분들한테 항상 그런 말씀 있어요. 네. 원래 본인도 모르게 아마 눈이 그러니까 눈이 제 이마로 가실 거예요. 네, 저는 다 알고 있고 괜찮습니다. 10분 정도 계시면 눈이 자동 내려오실 거예요. 코비까지 내려오실 거예요. 그때 이제 편하게 말씀하시면. 아 진짜 마스크를 벗으니까 네네. 시선이 좀 밑으로 내려오네요. 네. 그리고 이제 혹시나 가끔 눈치 보시더라고요. 어. 머리 쪽 자꾸 아 자꾸 보니까 네. 그런 거 눈치 안 보시고 아. 편하게 보시고 싶으면 시원하게 보시고 다 보셔. 네. 뭐 돈 받는 건 아니시니까. 아 그럼요. 네. 그럼 그러려고 빌었는데 네, 편하게 보십시오.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밖에. 네.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분이 계시는데 감히 지금 안 오신다, 일도 안 오신다는 거예요? 그, 아, 네, 사실은 지금 어떤 분이 지금 찾아오셨는데, 네네, 조금 뭐 힌트? 힌트는 그분이 지금 이분이 네. 어떤 분이냐? 네네, 남성. 남자, 아 남자. 네, 그렇죠. 여성분 아니에요? 네네네. 분위기가 네네. 어떻게 보면은 반대세요. 외모가 좀 반대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뷰주얼이. 네, 저는 이게 반짝반짝하니까 조금. 덥수룩하신 분일 수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많은 분 중에서 추려집니까 두세 분으로 반대라고 하니까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반대라니. 네네네. 뭐 대표님보다 다 거의 다 반대죠. 저도 반대. 보통은 다 반대시긴 한데 네. 그분은 아마 유독 조금 더. 아 감히 오시는 분이 계신다. 아,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 저기 지금 밖에 계시니까. 네네. 불러주세요. 나오세요 한번 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오세요. 좀 크게 해주셔야죠. 아, 크게 감정 싫어가지고 안 잡히겠지만. 나오세요. 이야. 어, 몇 년 만에 지금 뵙는 거죠? 5년. 5년. 네, 5년. 이야. 근데 5년인데 뭐 네 오실 때 너무 터프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5년이나 됐는데 한번 좀 이렇게 딱 좀 진하게 좀 한번. 남자들끼리니까. 아 예. 아, 예. 아니 절친 맞으셔? 근데 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아마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했었는데. 아 지금 생각했던 그분이 맞았어요? 아, 예 맞습니다. 아. 지금 왜냐면 반대라는 말씀에 아. 저는 이제 좀 시원하고 이건 좀 이렇게 답답. 아 예. 뭐가 좀 많이 있으시고 뭐 이런 느낌이 왜냐면 많지 않아서. 저 참 처음 뵙고 이렇게 뵈니까 아니 두 분이서 정말 상반되는 성격 같은데 어떻게 절친이 되셨을까 그게 참 의문이 들어요. 원래 좀 서로 좀 반대되는 스타일이 맞을 때도 잘 맞고 어. 또 되게 사람 성격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난 점도 잘 받아주고 네. 근데 뭐 4-5년 되셨는데 그동안 왜 이렇게 못 만나셨어요? 아니 좀 제가 대학로에 있을 때는 거의 매일 보다시피 했는데
근데 저도 좀 이제 좀 지역에 지방에서 좀 일을 하는 게 생겼고 그리고 또 서로 가정사도 좀 있었고 아예 서로 코로나도 있었고 근데 시간이 그렇게 해도 부족하게 지나갔나 싶어요. 야 그래도 이렇게 5년 만에 4~5년 만에 딱 친구가 딱 찾아왔으니 기분이 지금 어떠세요? 근데 좀 원래 좀 여기 없는 서울에 없는 줄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살짝 저희가 전화는 하긴 했었는데 오실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예전엔 대학로 쪽에 계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업무 때문에 아예 그쪽 가셔서 많이 못 뵙긴 했는데 아 사실 오늘 이렇게 지금 공연장에서 조명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오랜만에 재회를 한다는 게 되게 눈앞에 있는 그림이 참 신기합니다. 야, 지금 소극장 무대라서 그런지 두 분이서 배우 같으셔. 지금 무대에서 지금 대사를 서로 주고 받아야 될 것 같아. 제가 지금 옆에서 빛나게 해주세요. 옆에 계시면 빛나 상대방이. 자 오늘 처음 만나는 거를 갖다가 죄송하지만 소극장이다 보니까 연극하는 것처럼 한번 처음 만났다 대사를 한번 주고 받으세요. 오랜만이야 친구 뭐 이런 한다. 자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죠. 자 여기 서가지고 오랜만에 만났다. 자. 우와. 갑자기. 야 이거 애드립까지 큰일 났네. 톤을 보면 뭐 옛날 톤. 오랜만에 있는 친구. It's been a long time. 빨리 넘어가시죠. 영어가 나오니까 그냥. 이게 전부입니다 저희도. 오 짧지만 감정이 전달됐어요. 야 앞에 톤 너무 좋았어 그거. 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톤인데. 와 정형화에 된 톤. 아 근데 이 외국물 좀 드셨나 봐요. 아 느낌 나죠. 아 느낌이 그니까. 일단은 지금 그 시간이 공연 지금 시간 뭐. 저희가 공연을 할 시간. 공연할 시간. 아 공연이 있죠 공연이. 네네, 아 그래서 지금 아까 회의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공연부터 빨리 보시고. 아 그죠 공연 보고. 네네네.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이 작품 제작하고 있는 알고만 있었고 처음 아마 지금 오랜만에 처음 없어요. 봐서. 같이 한번 그럼 저도 이거 못 봤는데 한번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얘기할까요? 재밌게 보시고 좋지요. 야 그러면 어디로 앉아야 되나? 저쪽이요. 네. 그렇죠. 야. 그렇게 대학로에서 극단 대표가 된 노희순 씨. 그가 만든 공연을 함께 앉아서 보는 이 순간이 또 새로운 추억이 되어 쌓입니다. 노희순 씨가 참여하고 만들고 올린 공연만 수십 편. 오늘 이 공연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노희순 씨에게 힘이 되어준 공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더 많은 사람이 이 공연을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 저절로 생깁니다. 공연을 보고 나와서 추억이 깃든 장소로 향하는 길. 그 길에서 노희순 씨를 닮은 벽화 앞에서 포즈를 취해보고 오래된 길에서 옛 추억을 되새겨보기도 합니다. 한참을 올라서 가는 낙산공원은 대학로를 아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에 올라오는 예술가의 거리인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아름다워서 가다가 서기를 반복하니까 오르막길도 힘들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도 쉼없이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반성하고 내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은 힘듦을 이겨내고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추억의 그 장소가 나옵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추억이 있었을까요? 좋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잘 몰라. 진짜, 나도 처음 봐봐. 네, 저 위에만 하시고 실제로 낙산공원 오시면 여기가 제일 뷰 맛집. 이야. 정말 뷰 좋고. 이야, 경치 좋고 아 평상 있고 또 좋네. 이야. 평상 위치가 너무 아 환상인데 환상. 두 분이서 그냥 20대 후반에 다 만나가지고 여기서 고뇌와 또 미래를 또 생각하면서. 멋지다 진짜 두 분.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아니, 뷰가 멋지다고. 아 예.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어쨌든 대학로 앞이고 이제 많은 배우분들이 일하시는 곳이고. 근데 제 시점에서는 여기가 무대 같은 거예요. 진짜 인생 무대죠. 인생 무대에서 올라와가지고
뭔가 결의를 다지기 굉장히 좋고, 예. 그러니까 분위기에 취하고, 또 이제 몰래 쓰 가끔 술에 취하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예. 그나저나 오랜만에 대학로 오니까 저도 또 뭐 제가 또 연극과를 나왔기 때문에 아. 연극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오랜만에 오니까 저도 기뻤습니다. 크, 멋진 두 분을 만나 더 기뻤고 아. 오늘 연극 재밌었어요. 아 이게 사실 그니까 저도 아. 너무 사실 이렇게 너무 반가운 게 제가 그때 당시는 이제 다른 작품 조연출 뭐 기획 이제 이쪽 파트를 하다가 제 공연을 이제 또 보여드린 거잖아요. 아유. 저희가 이제 제작하는 같이 보여드려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오랜만에 아 오랜만에 정말 좋은 또 연극 보고 네네 아, 소극장의 그 느낌 있잖아요. 그쵸. 그 아기자기한 또 이 맛. 저도 그 무대를 섰던 그런 느낌을 아, 알기 맞아. 때문에 아, 너무 좋았어요. 아, 소극장에서 본인의 작품을 멋있게 이제 올린 것도 정말 대견하고 멋있는데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더 큰 무대에서 뭔가 작품을 만들고. 활동을 이어갈 모습을 좀 상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상을 하면 또 이루어지잖아요. 네. 현실로 이루어지잖아요. 여기 와서 보니까 더 큰 공연장들도 많잖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다음번에는 어디서 어떤 작품을 갖고 공연을 할까. 네. 혹시 뭐 그때 캐스팅이 되셔가지고. 아유 저요. 어, 상상을 하면 또 그렇게 네. 될 수 있으니까 그럼요. 모르는 거잖아요. 주연 네. 역할도. 야 오늘 이거 석양이냐 뭐냐 이렇게 더 날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 아니 조명이 더 그냥. 네, 어 태양 조명이 이때 좀 밝아지는 것 같잖아 느낌이. 오늘 두 분 만난다고 네. 날씨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밝은 적이 흔치가 그니까. 않았었는데. 아니 밤에만 왔으니까. 정확하시다. 오늘 발 낮에는 거의 뭐. 아, 일하느라 그렇죠. 일하느라 바쁘고 아, 밤에 이제 만났던 진짜. 야 저는 그냥 오늘 그 진행을 하면서 프로가 단골 식당인데 아니 멋진 분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오랜만에 대학로도 오고 네네. 제가 정말 배운 게 많고 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배불러. 근데 배불른데 사실 여기가 지금 배꼽시계가 아까 너무 배부른데 아, 이걸 좀 채우러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이서 자주 갔던 곳에 단골 식당 같은 데가 있나요? 네, 거기 저희가 좋아하는 또 우리 대학로 분들한테 인기 많고 맛있는 집. 네, 저희 또 두 분이서 즐겨 먹었던 거. 네, 네. 아, 저도 옆에서 그걸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가까이. 아, 설렙니다. 가시죠. 네. 젊음의 시간을 함께 고생했던 두 친구는 서로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어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친구가 함께했던 추억의 단골 식당에서 밝은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배고팠던 그 시절, 배고픔과 서러움과 아픔을 달랬던 그곳. 그곳은 이제 두 친구에게 단골이라는 이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학로에서 만난 두 친구의 단골 식당은 어떤 맛과 추억으로 가득하게 될까요?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